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달 우리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얼굴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이렇게 화면상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은 못 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좀 친근하게 하고자 제가 자꾸 이렇게 화면 속에 나타나는데요. 아, 이 설명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이게 포샵이 심하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 보통, 이렇게 메이크업을 좀 하고, 녹화를 하는 게 여러분한테도 또 약간 성의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지만, 또 가끔은 이렇게, 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조금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빨리 올려드리려고, 빨리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오늘 날짜가 6월 10, 2일이고요. 엊그저께 토요일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고백해드리면 신분증을 갖고 가지 못하는 또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가방을 바꿔가는데 이거를 갖고 가야지라고 지갑을 그쪽으로 넣었다가 전 가방을 가져가서 시험 전 시간 한 4분 전에 도착을 했다가 발견하고 제가 자진해서 나왔어요. 네, 또, 좀 쪽팔리게, 감독관과 이런저런 실갱이를 하기보다는 제가 알아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적이 또 있었었거든요. 한 번은 시험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한줄 알고 갔다가, 워키토키로 막그 무전기 같은 걸로 막제 신호를 조회해서 그냥 또 발걸음을 뒤로 하고 나온 적도 있었고, 아, 이제 좀 심각합니다. 네.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다녀야 되는데, 너무 이것저것 좀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또 이런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나고 바로 후기를 좀 올려드리는데, 후기를 올려드리지 못한 점, 네, 너무 죄송스럽고, 요번 6월 달에 시험이 더 있죠. 일요일 날 시험은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시험 끝나자마자 또 후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강하시는 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세라 학생 지금 3개월째 계속 수강하고 계시고요. 또 성혁 씨, 네, 일과 업무와 또 공부를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진영이 학생 지난달 이어서 또 짝수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진아 학생이라고 제가 이제 조교한테 보고를 들었는데 어머니가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두분다 공부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튼 뭐, 예, 어머니와 딸이 함께 너는 이거 외웠니? 나는 이거 했다. 이러시면서 좀 서로 동기부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강세현 씨, 네. 토익 강사의 이름과 동명이인이어서 제가 이제 토익 강사분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들으셨다가 좀 알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말씀하시면 그냥 자료 제공을 또 제안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냥 이메일로 저한테 직접 제안하시는데, 그런 방법이 아닌 이 원격 수강을 통해서 자료를 이제 좀 가져가는 그런 사례가 여러 차례 아주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토익 강사인데 어떤 선생님의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좋게 마무리된 적도 있었고요. 또 이제 자료는 절대 뭐 같이 공유를 하지만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 하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셨고 하여튼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거짓말은 하진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강사분들은 괜찮은데 좀 목적이 이제 조교를 시켜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하는데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이 조교가 그런 거에 좀 발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길 좀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원에 찾아오시면 자료를 이제 핸드아웃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자료는 원격 수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편하게 배송을 받고 공부를 하시는데 일단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재수강들은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본인의 의지가 높지 않으면 강의를 끝까지 듣기 좀 힘든데
클라우드라는 그 어플 좀 다운받으시고, 이동 시간에 짬짬 시간을 통해서 데이터 무제한이면 그렇게 좀 들어도 되겠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를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보시면 이렇게 지금 4개, 3개, 12개 정도의 클릭하는 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하는 건 아마 요거 토익 후기. 제가 세트 문제 드리면 답을 확인하는 요 토익 후기일 겁니다. 숫자하고 달에 맞춰서 1번부터 200번까지 답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질문방 같은 거 많이 사용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 뭐 등업이라든지, 등업은 실명으로 가입이 되면 자동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 부분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등업이 사로 돼야 돼요. 가입이 되면 인데 등업이 되면 사고, 이 사이트의 대체적인 자료는 수강생들 분, 즉 등업이 사로 업그레이드된 분들에게만 등업의 권한과 접속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많이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지금 제가 하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팝업창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표 있어요. 그죠? 네. 시간표를 보시고 그 일정에 맞게끔 제가 이거 올려드리죠. 요 글씨가 이 색깔이 바뀌거든요. 요거를 딱 클릭하시면 이제 음원이 나오고 LC 풀고 45분, 75분을 딱 재놓고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답을 어디서 맞추셔야 돼요? 여기 가서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 가서 그래서 1704를 찾으세요. 여기 있네요. 그쵸? B 이렇게 찾으셔서 답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독해는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자료가 올라갔습니다라고 드리는 문자에 답변을 주셔도 돼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제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다는 학생도 있어요. 여기 밑에다가 뭐 독해에 몇 번에 뭐가 어렵다. 뭐 178번부터 몇 번에 문제가 단서가 뭐 힘들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 좋아요. 영철 씨, 그렇죠? 아, 제가 아까 수강생들분 이름 언급하다가 다 못해드렸는데, 우리 직장 다니시는데 시간이 없으셔서, 그렇죠? 원격 수강하시는 분,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영철 씨께서 어떤 문제의 단서가 못 찾겠어요라고 문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좀 모아 모아서 한꺼번에 해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이 많이 없어서 좀 기다리고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과 또 독해를 그냥 이게 어려웠겠다라고 싶은 것과 여러분들이 어려운데 어려운 척안 하고 있는 거가 있죠. 대부분, 그쵸? 질문 안 한다는 거는 척만 하는 거죠.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문제가 좀 어렵더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냥 무작위로 골라서 여러분들의 질문과 함께 일주일에 꼭한번 혹은 많으면 두번 정도를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좀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부분은 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하든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대한 집중 설명을 드리든지. 그래서 제 사이트는 지금 현재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계획 중인데요. 자, 요거 부분과 자, 이거 정답 확인. 아마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강의가 여기 다 있어요. 이식 강의. 짝수달, 홀수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홀수달은 1강부터 10강까지고 짝수달은 11강부터 20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요번에 받으신 그 자료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오답노트가. 그래서 11강 대명사 요거를 클릭하시면 유튜브와 연결이 되는데, 꼭 유튜브로 보기 좀 그렇다 그러면은 요거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은 저장하기도 돼요. 그래서 요 동영상을 저장, 내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마도 신촌 YBM으로 옮겨서 새벽반은 비즈니스 영어, 비즈니스 관련된 인터뷰, 문서 작성 이런 것들을 아마 한 클래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저하고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주말반이 열립니다. 토요일반, 또 토일반 이렇게 해서
아마 세 가지 강좌를 제가 열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학 대비로. 그래서 방학 때는 좀 여러분과 이렇게 좀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하여튼 제 오프라인 강의가 이제 신촌에서 열리게 되니까 여러분들 신촌에 사시는 분들, 제가 신촌의 분위기를 또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동안. 종로에 한 10년, 9년, 10년을 있다 보니까 대학가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래서 연대, 뭐 이대도 있고 서강대도 있는데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실전반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본인이 혼자 해도 좀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는 굳이 학원까지 찾아오지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800점대 중후반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가 고등학교 때 1등급이었다 할지라도 토익에 대한 이 숙달이 좀안돼 있고 스킬이 없기 때문에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전문가의 그런 조언이 없으면 좀 힘들어요. 고득점은. 그래서 학원에 좀 찾아오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고득점을 만들어 드리는 또 코치가 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문법 강의를 좀 하나씩 들으세요. 11강부터 12, 13. 그래서 제가 오늘 13강을 올려 드릴 텐데 이 문법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 클라우드를 안 쓰고 이쪽 한 사이트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는데 또 클라우드가 어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쓰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플과 이제 연동이 되면 굳이 클라우드를 안 해도 될수 있을 만큼 제가 이걸 좀 편리하게 거금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갈게요, 여러분. 자, 클라우드 가시면, 자, 오답노트 이렇게 보이시죠? 그쵸? 자, 오답노트는 제가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만 볼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답노트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따로 풀어드리는데, 문법 강의를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문법 강의는 여기에 있는 요 스튜디오 촬영의 강의를 좀 들으시고, 그 다음 제가 따로 요런 식으로 여기 또 지금 이 화면에서 녹화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옆에 교재 설명을 좀 해드려요. 약간 실전 스타일로.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우시면 요거를 꼭 보시고요. 이게 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좀 이해가 됐다 싶으면은 제2 교재 있죠. 제2 교재. 제 이니셜 SJ를 일단 제2 교재를 펼쳐 놓으시고 요거를 문법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오답 노트의 문제를 풀으세요. 그다음에 오답 노트의 문제 풀이를 보시면 됩니다. 요 과정을 이렇게 밟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RC는 여러분들이 좀 고충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성장통이 겪어져야지만 그 20가지의 문법, 토익에서 다루는 20가지 문법이 한꺼번에 인터트와인드 되는 그 순간이 와요. 그때까지가 좀 고생스럽고 하나하나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맞춰서 큰 그림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큰 그림을 즐길 때까지만 좀 고생한다 생각하시고요. 이게 10개, 10개, 즉 20개의 문법은 다 통타를 하셔야 돼요. 하나의 문법만 내가 알고 있으면 관련된 문법이 힘드세요. 그래서 하나 잡아당기면 쭉쭉쭉 이렇게 끌려오듯이 문법이 상당히 이제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막 동의 안 한다라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재미없고 막 싫어요. 영어 괜히 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영어의 공부가 가장 여러분들의 성실도를 측정하는 평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중국어, 뭐 일어 이런 것들은 솔직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국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굳이 공부해서 쓰기보다는 영어는 어때요? 우리가 많은 정보는 인터넷상에서 받고 또 빅데이터라는 제 강의명이 이제 빅데이터 토익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비정상에서. 비정상이 좀 약간 반어법이 있어서 좀 이제 제가 빅데이터, 그러니까 저의 데이터를 갖고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분석 자료를 좀 보시게 하기 위해서 제 강의명을 과감하게 좀 바꿨어요. 네. 그래서 그 빅데이터 토익으로 이제 신촌에서 만나게 될 텐데, 난이도별로 제가 평가를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제공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문법 얘기하다가 정리하다가 좀 왔다 갔다 제가 지금 빠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RC는 일단은 제그 스튜디오 촬영에 이 문법을 첫 번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에 대한 문제 설명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답을 풀으세요. 응? 그 다음에 잠깐 쉬시고 오답을 푸는 거죠. 자, 다 풀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정답도 쉽게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동영상 안 보고 빨리 답을 보고 싶다. 그럼 이거 보시고 틀린 것만 보고 싶다. 근데 틀린 것만 아마 보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죠? 다 보게 될 겁니다. 그거 찾기보다는 그냥 20문제 쭉 보는 게 나니까. 그다음에 제가 정답을 딱 찾아드릴 때 이게 왜 오답인지에 대한 분석까지 해드리니까요. 20문제를 풀이를 좀 보도록 하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클라우드 안에 들어온 김에 다 말씀드립니다. 자, LC 강의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자, 요거는 파트 2가 좀 중점적으로 강의가 올라가는데, 이 내용은 제2 교재에 있어요. 제2 교재. S 교재는 LC가 총 10세트가 들어가죠. 5세트 1, 2, 3, 4, 5까지는 파트 1을 뺐습니다. 쉬운 6문제 사진. 그 다음에 이제 6, 7, 8, 9, 10까지는 풀 세트죠. 1, 2, 3, 4를 다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LC의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LC 자료란이 여기 올라가면서 제가 01, 02, 03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 재수강들은 이제 훈련이 돼 있으니까 좀잘 아실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OMR 답지를 좀 쓰세요. 이거를 쓸 때는 필요할 때마다 다 쓰세요. 세트 문제 꼭 쓰시고요. 모의고사 꼭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죠? 세트 문제 모의고사 두 개만 쓰시면 될것 같고 파트 2가 아마 제 제2교재 36페이지, 38페이지 정도 있을 겁니다. 재수강용 또 신규 수강용 자료가 올라가는데 자 여기에 일단 제가 올려놨죠. 파트 2의 자료 여기에 그쵸? 그래서 요 의문사 의문문을 난이도별로 좀 보시면 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가 좀 쉽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 좀 어렵습니다. 여기 스크림이 있기 때문에 왜 틀렸지? 이거 보시고 해석 다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짝수 고난이도 문제라고 돼 있어서 제가 직접 선별을 했어요. 2016년이 이제 가장 근접이죠. 2017이 홀수니까 14, 12, 18까지 해서 어려운 문제가 제2교재 뒤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 문제풀이가 올라가고요. 여기에 문서로 또 해설지까지 올려드렸으니까 해설지 스타일로 보고 싶다 그럼 보시고 근데 아마 동영상을 보시는 게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 단어 시험지를 제가 아직 안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 받으신 단어장에 관련된 데이부터 해서 1부터 20까지죠. 그렇죠? 평일을 기준으로 해서 20일에 대한 단어 시험지를 제가 올려드리니까 각자 단어 외우고 시험지로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제 달력에 맞게끔 제가 그때 날짜에 맞춰서 1, 2, 3, 4회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될 거니까 그때 모의고사를 시간을 꼭 엄수화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후기 같은 거 이제 올라가게 돼 있고요. 자,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이미 다 올려드렸고요. 그쵸? 자, 그래서 요런 그 구성으로 되어 있는 클라우드는 우리 수강생 분에게 아이디하고 비번이 제공이 되고 제가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클라우드 어플 때문에 요거를 좀 편하게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쓰시는 분들 좀 주의해야 될게 지금 현재 제가 원격 수강하고 나서는 아직 그런 분이 없지만 사진 자동 올리기 기능을 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켜져 있으면 찍은 사진마다 자동으로 다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제가 이거를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다두개할때 했었었는데 수능을 본 학생이 있어서 고대 합격한 학생. 그래서 이제 걔는 수시로 합격을 해가지고 시간이 좀 널널해서 토익을 들어왔는데 역시나 놀고 싶어서 그렇죠? 우리 고3들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고등학생 학생들 한국 학생들 너무 지금 힘든 시간을 갖고 있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토익을 들으라고 신청을 했는데 역시 안 오더라고요. 근데 얘가 자동 키기를 켜놓고 계속 이제 수업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뭘 봐요, 학생들은. 얘가 이제 어떤 놀러 다닌다라는 걸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계속 치우기 바빴어요. 예.
수업을 오면은 야너좀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게 또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 조교가 이제 문자로 좀 꺼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꺼져 있기 때문에 사진이 안 올라오니까 혹시라도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은 바로 또 통보가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몰래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서 막 키득키득 이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일단은, 사이트가 가입이 돼야지만 이런 것들을 좀볼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접속 권한이.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기능을 지금 많이 안 쓰시고 계시는데, 제 사이트의 유토익의 유비쿼터스 약자거든요. 유비쿼러스 어디서나 볼수 있다라는 약자인데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 다 휴대폰으로 클릭 가능한 거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스탑을 하고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기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사이트 설명과 클라우드 사용과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6월달 수강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전국에 수강을 하시고 있는 많은 분들, 또, 누구 있었죠? 아, 제가 이름을 다 언급을 좀 못해드렸는데, 우리 예전에 수강했다가 좀 지금 제 원격 수강으로 갈아타고 계시는, 우리 학생 있어요. 유나. 예, 성은 정이 아니라, 김유나 학생 있고, 또,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우리 두 학생들 지금 현재 듣고 계시고요. 또, 충북에 계시는 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서울에서 있지만,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고 수업을 못 듣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우리, 선혁이인가요? 네, 그런 학생 있었고요. 제가 다 이름을 좀 기억하기가 좀, 출석부를 좀 봐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모든 분들, 너무나, 이렇게 동영상 강의까지, 듣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expectation,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찍고 올리고 또 자료 드리고 문자 알려드리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제가 확인을 할까요? 우리의 소통은 또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거 갖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꾸자꾸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러시면 좋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합니다. 그다음 제가 또 강의 찍어드리고 올려드리니까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